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온에어 컬렉션 네온 서울입니다. 2018년 에어맥스 데이 온에어 컨테스트에서 여섯 나라의 우승작 중 한국의 우승작인 그래픽 디자이너 신광님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섯 가지의 온에어 컬렉션 중 네온 서울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검정색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흰색을 사용, 태극기를 구성하는 색으로 디자인된 제품으로 빨간과 파랑을 사용했음에도 전혀 과한 느낌이 없으며 과감한 스카치를 사용 서울의 야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인기 있는 에어맥스 97 제품들은 콜라보 제품이거나 션 우드스푼의 제품처럼 재질이나 색상 변화가 주를 이룬 것에 비해 기존의 에어맥스 97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네온 서울의 측면 빅스우시는 단연 압권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맥스 97 디자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최고의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릴리스는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인 차이는 있지만 사이즈는 반업 이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0여 개의 상품 리뷰를 하면서 구매를 권한 제품은 없는데 이 제품은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뷰 중인 스페셜팩은 맥스97과 스티커, 티셔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티셔츠는 드라이핏 제품이라 일반 캐주얼 티셔츠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동영상 속 실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Thank you.